네, 안녕하십니까. 91번째 뉴스 기사를 통한 영어 공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패스포드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자 해가지고 뭐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뭐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지난주인가요? 미국 이민국에서 이제 그 학교 수업을 직접 가서 듣지 않으면 그 온라인으로만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게 심지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제 금년도 말까지인가요? 다 그냥 짐 싸서 가라고 지금 이렇게 정책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뭐 MIT, 하버드 뭐 대개 이제 좀 명문대 쪽에서 좀더큰 이슈로 삼죠. 뭐 왜냐면 유학생들 대개 이제 미국 상위권에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많이 유학을 오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성명을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정말 이번 처사는 맞지 않는 뭐 유학생들이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미국을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이 COVID-19 팬데믹의 경우는 뭐 전시와도 같은 그래서 어떤 뭐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뭐 행동을 취하더라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정말 유학생들이 뭐 잘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고 유학생들이 어떤 그 바이러스를 뭐 전파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뭐 영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여튼 이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입장에 놓인 유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는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핵심 스테이트먼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ident Lawrence Bacow wrote, "The order came down without notice, its cruelty surpassed only by its recklessness." He said, "The new rule was designed to pressure colleges to hold classes in person, without regard to concern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students and others." 네, 이번에는 빈칸을 두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 빈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ident Lawrence Bacow wrote, "The order came down without notice. Its cruelty surpassed only by its recklessness." He said, "The new rule was designed to pressure colleges to hold classes in person, without regard to concern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students and others." 네, 단어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In a statement, 뭐 성명, 진술. Harvard University President,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되겠죠. Lawrence Bascow wrote, "The order, 뭐 명령이죠. Came down, 내려왔습니다. Without notice." 그래서 어떤 뭐 notice니까는 뭐 특별한 공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뚝 던져지듯이 그렇게 왔대요. It's cruelty, 이 notice의 그 내려온 안내문 공지, 그거에 it's cruelty, 잔인함은, 불공평함은 surpassed, 원래는 is surpassed죠, 또는 has been surpassed, 수동태의 느낌으로서 only by its recklessness, 그 공지에 뭡니까? recklessness, 무모함, 거의 보면 무지함이죠. 무모함에 의해서만 surpassed, 뭐 되어진다? 따라잡혀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를 원래 surpass 한다는 것은 능가하다, 뛰어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공지의 cruelty, 이 cruelty, 잔인함은 다른 거에 의해서 따라잡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공지가 갖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자체의 무지함, 무모함에 의해서만 surpassed, 뛰어넘어질 수 있는, 능가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대학 총장이 얘기를 해요.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공지에, 가, 이것도 나쁘지만, cruelty도 나쁘지만, 그 잔인함도 나쁘지만, 그게 추월될 수 있는, 따라잡힐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recklessness, 무모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둘 다 나쁜데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cruelty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한다? recklessness, 무모함. 즉 이번에 지금 미국 정부가 세운 이 정책 자체가 너무도 잔인하기도 하지만은 무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e said the new rule, 이 새로운 규칙은 was designed to, so be design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제작되어 있다, 그렇죠? 뭐 하게 되어 있나요? Was designed to hold classes,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Designed to, 죄송합니다. Pressure colleges, 그래서 pressure니까 압력을 가는 거죠. Colleges to hold classes, 수업을 하게, 열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있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어떻게 수업을 해요? In person, 그래서 in person이니까는 대면이죠. 말 그대로 직접 얼굴을 보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끔만 이 규칙, 이 원칙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out regard to, without regard to 뒤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이 무시하고 뭐를요? Concerns, concern이라는 것은 어떤 걱정거리, 배려, 염려, 그렇죠? For 뭐뭐에 대한, 뭐에 대한 the health, 건강 and safety of others. 죄송합니다, students. 학생들에 대한 건강과 안정 그리고 others, 다른 이들을 포함해서 그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안전에 대한 걱정을 without regard to, 무시하고 상관없이 고려하지 않고 학교들, 대학교들로 하여금 whole classes, 수업을 열게끔 in person, 대면으로 그렇게 하게끔 이 새로운 규칙이 was designed,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몇몇 대학에서요, 대개 이제 아이비리그 뭐 그런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이번에 내려진 그 조치가, 이민국에 의해서 내려진 조치가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뭐 지금 또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결과는 뭐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학교는 무조건 지금 열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뭐 연방 정부에서 나가는 뭐 어떤 뭐 혜택 그런 것도 다 없애겠다, 그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 날짜가 미국 시간으로 July 11th, 7월 11일인데요. 바로 어제 7만 1000명 확진자가 또 발생됐죠. 또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오후에 벌써 지금 3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3, 4시간 지나면 뭐 전체 그 수치가 정리돼서 올라오거든요. 예, 오늘도 당연히 뭐 6만 이상은 또 갈 것 같은데 정말 이제 10만도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빈칸이요,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ident Lawrence Bacow wrote, "The order came down without notice. Its cruelty surpassed only by its recklessness." He said, "The new rule was designed to pressure colleges to hold classes in person, without regard to concern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students and others." 네, 전체 내용 MP3와 함께 밑에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듣기 연습, 또 핵심 관련 어휘 표현, 영작 연습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연습하시고요.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머리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사이트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의 가입한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